축하드립니다. 동업자들의 막내 전략가 자이언트 막내 베인입니다. 동업자 화이팅! 사랑합니다. 동업자들의 이동훈입니다. 저희 MBTI는 INFP고요. 그래서 팀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에서 굉장히 섹시한 무대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업자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저희 이번 무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NET의 아들이 되고 싶은 전웅입니다. 동업자들에서 입담꾼을 맡고 있고요. 빌드업의 분량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쉬운 거야? 쉬운 거? 형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 이거 맞죠? 자 다음 한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초가 빠른데? 와 은희가 잘하네. 잠깐만 이게 박재엽의 선택은? 선택은? 헬스장! 여기 잘하죠. 이제 라일락 꽃 이문세 선생님. 빨리 외국 노래. 허가. 야야야. 베인이! 아 나다! 베인이다 베인이! 딱 봐도 베인이야. 아니 입술 위에도 베인이야. 입술에 점 있는 거. 베인! 아우 재호이 형이 어깨 그냥 어깨가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얼굴이 딱 보이는데? 어깨가 그냥 박재영! 전웅 이거 웅인데요? 저 이런 노래 부른 적 없어요. 아니야 웅이야. 나 아니야. 전웅 나 아니야. 저 이런 노래 부른 적 없어요. 저 이 노래 싫어해요. 전웅 이제 너를 잊을 거라고. 그래 전웅이야. 뭐야. 저 이 노래 싫어해요. 아 양손에 낀 반지 겠어. 동문이 형도 모를 텐데. 근데 저때 뭔가 손이 막 악 이랬음. 그래? 악? 근데 이게 세 개. 세 개가 적당해. 세 개로 가요? 오케이 세 개로 가요. 세 개. 세 개. 아 형 한 개를 끼고 그래요 또. 되게 많이 꼈을 것처럼 다 갈아놔가지고. 아니 발라드에 누가 반지를 세 개씩 껴. 4라운드 경연은 사전 중간 점검에서 자체 평가 1위를 한 팀에게 큐시트 결정권이 부여가 됐는데요. 서운광 백호 심사위원님, 기습 중간 점검을 통해서 먼저 무대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오늘 무대 스포일러 저희가 조금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퀄리티가 굉장했습니다. 네. 오늘 레전드 무대 나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죠? 이게 약간 기자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와! 뭐 할까 여기서 진짜? 영광. 정말 이성분. 사탕 이렇게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상대 팀들의 무대를 미리 탐색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탐색을 해?
진짜? 여기서 하는 거야? 4라운드 중간 점검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사전에 진행한 선곡 미팅 영상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어, 선곡 미팅 영상? 아, 야. 저희 진짜 안 되는데. 저희 진짜 안 돼요. 나 어떻게 했지? 그날 별로였던 것 같은데? 자체 평가하면은 아, 저 팀은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겠다. 뭐 예상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시간? 각 팀은 논의 후 탑티어 팀과 로우티어 팀을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1위 팀은 4라운드 전체 경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큐시트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아, 진짜 머리 아파. 진짜 머리 아파. 팀한테 그 팀한테까지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1번 팀. 그러니까 잘하는 팀을 로우티어로 저버릴 수 있는 거야. 저버리고. 그치. 근데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멋있게 하자. 우린 잘하는 팀 진짜 탑티어 주고. 아, 잘하는 애들한테 탑티어 주고.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아니, 무조건 그냥 굳이 인터뷰할 때 얘기해야지. 그럼 4라운드 원팀 미션 중간 점검 첫 번째 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제이창, 빗세온, 승훈, 김민서. 아, 여기 근데 세. 세다. 세, 여기. 짜증나. 일단 락이라서 현장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근데 대박이다. 저게 다 아니야? 궁금하긴 하다. 뒤에서 어떻게 풀지. 보겠습니다. 선율, 우무티, 강하윤, 최수환. 아, 여기 선곡이 너무 기대돼. 야, 야. 뭔 노래야? 뭔 노래야? 헐, 드라마? 드라마 마? 의외였어요. 뭔가 걸그룹 곡을 할 줄이야. 항상 정수민, 이건우, 김서영, 최하람. 최연소 아니에요? 최연소. 최연소 팀. 여기 조합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곡이 나올지. 약간 R&B 뮤지컬 딱 이렇게 줄 아니야? 설프게 해내면 장기자랑 같아 보일 수 있는 곡이기도 해서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안 하면은 장기자랑 그쵸. 될 수도 있는 거죠. 미팅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원곡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귀여웠습니다. 오, 귀여웠다. 어떤 의미? 서 큐트하다. 보겠습니다. 이광석, 여원, 임준혁, 황인혁. 발라드이지 않을까? 그치, 여기는 뭐 기프트다. 뭐야? 왜 거기 있어요? 코러스야? 어둔 밤에 혼자 남았어. 원래 하던 거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이상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전에 제 상대팀이었는데 저 뻔한 무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툭 치고 꺼졌어. 아는 맛 또 졌었죠. 네, 이번에는 좀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번에 똑같이 해서 졌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저희가 이기겠네요. 기대된다. 저 팀도 궁금해. 잘할 것 같은데. 박재엽, 이동훈, 베인, 전웅. 근데 일단 그냥 무섭다. 약간 저는 너무 무서워요. 형들이 센 형들이 모여있는 느낌? 진짜 무서운 형들 같다. 결이 잘 맞는데 또 모르겠다. 그냥 예상이 안 가. 그냥 어떤 곡을 했을지 너무 달라져. 달라서. 혜민 선배님 노래네. Guilty? 복근 까나요? 안 그래도 재엽이 형님이 몸이 굉장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퍼포먼스로 이렇게 배를 오픈하시나 설마? 그건 진짜 반칙입니다. 복근 가나요? 숨겨. 가서 쩌는 게 살짝 걸렸다. 무대에서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쉬운 선곡이 아니다. 이게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지저분해. 근데 너가 재협이 형을 잘 알잖아. 지금 이대로 해서 정리를 더 하긴 하긴 할 텐데. 근데 이 이상의 더 무언가는 안 돼. 재협 씨는 중간에 입에 벌레가 들어갔나요? 벌레 뱉는 것 같던데. 이거 하던데요? 지금은 네 뭐. 저보다 훨씬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재엽이 형과의 그간의 일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근을 까셔야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드라마 뭐 춤을 추실 건가요?
이거를 하셔야지 승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하셔야지 승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하셔야지 승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담아가지게. 아, 진짜 전웅 씨 밀리지 않아요. 동업자들. 자들. 범죄도시 같아 이거. 난 이. 동업자들. 재밌다. 좋다. 오, 이거 좋아. 와.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최강 어벤져스의 탄생. 오, 여기가 어벤져스야. 와. 이동훈, 박재혁, 대인, 전웅의 팀 동업자들. 아, 이 팀도 세다. 세, 세, 세. 포스가 있다, 확실히. 근데 복근 까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의상이 안 까는 옷이야. 내 생각에 저 형 지금 복근 까려고 좀 얇은 거 입었어. 네, 저희는 동훈과 재협의 아들 하나, 아들 둘, 둘 셋. 안녕하세요, 동업자들입니다. 아, 그래서 동업자. 나올 때부터도 느꼈는데 팀 조합이 좀 의외이기도 했고. 맞아. 네. 진짜 의외의 팀이었지. 상상치 못한 조합. 진짜 의외였어. 4인조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이 무슨 조합이지? 재협이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걸까? 이렇게 약간 생각을 잘 못한 멤버긴 하다. 이 팀은 색깔이 상상도 못한 조합. 상상도 못. 아, 궁금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아, 궁금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궁금한 거야? 맞아요. 뭐 어떤 거야? 왜 뽑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동훈이 형은 무조건 뽑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인이랑 저부터. 저랑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일단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가 2라운드, 3라운드 하면서 이 두 사람의 개개인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하면은 이런 무대도 보여줄 수 있고 저런 무대도 소화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네 명 모두가 올라운더인 친구들이 모이면은 그림이 그려지고도 남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뽑았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히 이거 100%. 아니 이미 뭐 이미 된 거 끝난 거잖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팀원들을 뽑았고 이제 곡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팀 원팀으로 가는 거니까 뭔가 딱 기선제압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곡이 있으면 좋겠다? 터지는 곡을 하는 게 좀 더 이목을 더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약간 쐐기를 박아버리는 길티. 길티. 근데 길티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챌린지 엄청 많았었잖아. 저 챌린지 저도 했었거든요. 파격적인데? 그게 내가 그걸 진짜 잘 조절해야겠다. 보컬과 그 퍼포먼스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어쨌든 우리의 우선순위는 보컬이잖아. 그치. 우리는 보컬 위주로 무드를 완전 살려내는 거지. 근데 길티라는 곡을 하면 무조건 까는 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되게 까고 싶어 하나 본데? 웅이가 까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포인트잖아요, 형. 다 까는 거야? 아, 저희 다요? 이거 다 꺼야지. 아, 나는 여기 히트텍 입고 가려고. 여기 히트텍. 어때? 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우리는 사실 어디서 배울 필요가 없어. 이미 몸이. 어깨로 노래하는 사람이. 그쵸. 그리고 어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내 스타일입니다, 어깨. 어깨 부러워요. 항상 다 헬스 끝나고. 오우난? 등 찍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오우난? 헬스장 거울에서. 근데 회원님도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원님 중요하죠. 어쨌든 저희는 단기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PT는 한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좋아요. PT 얼마짜린데? 그래서 이 상태로 무대로 올라가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퍼포먼스가 100%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운동을 좀 가르쳐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잘한다.
어, 너무 잘했다. 어, 멋있다. 했네. 아, 멋있다. 아, 마지막 제일 좋았다. 어. 깔끔하다.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찍었다! 그래도 기분 좋고. 전웅이도 사실 이번에 나왔어. 드디어 나. 맞아, 맞아. 너. 저걸 이제 하냐고. 심사위원분들은 이 무대의 점수를 눌러주세요. 나는 이거 최고점이 90점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노래보다 퍼포먼스가 더 먼저 보이긴 해서 이거 100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90점, 차라리 90점. 차라리 동점 나와라. 90점, 90점. 제발. 그럼 심사위원 최고점 공개해주세요. 어우, 잠깐 너무 떨리는데? 왜 내가 떨리냐? 이렇게까지? 와, 대박. 어? 와. 와. 이석훈 심사위원이 95점으로 최고점입니다. 와, 높은데? 95까지 나올 것 같았어. 현장감이라는 걸 무시 못해. 동업자들 팀 최고점 95점으로 직전 훈민제비 팀보다 높은 점수인데요. 이석훈 심사위원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무대를 서봤던 친구들의 곡을 읽는 스킬은 다르다는 걸 느꼈고, 전 동훈 씨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동훈 씨요? 그러니까, 네. 노래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어요.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가 어디에 필요한지 저희가 아는 그 기준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는 친구구나, 역시라는 생각을 했고, 무대를 여태껏 보면서 느낀 거는 다 읽어내신 것 같아요. 노래를 안 부르는 순간에도 그게 다 진행되고 있는 게 보여. 똑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팀 너무 좋았던 게 한 명 한 명이 다 보였어요. 너무 잘 보였고, 정말 똑똑하게 파트도 나눈 것 같고, 진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면서 하는 게 전 느껴져서. 팀 요소 진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알지? 맞지. 원팀으로 메이드 된 거. 칭찬 엄청 많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웅 씨 저번 라운드부터 진짜 응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 전웅 씨의 갖고 있던 매력 그거를 너무 잘 펼쳐주신 것 같아서. 이번 무대가 진짜 전웅 씨의 그냥 무대였다. 감사합니다. 전웅 형 잘한 것 같아요. 웅 형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치명치명한 것도 이 피트니스 센터를 다같이 어느 파트에서 보여주실지 좀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마지막에서 딱 어때요? 아까 이렇게 안무를 했을 때 관객분들의 반응을 귀로 들으셨을 텐데,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어떤 어려움이죠? 옷에 좀 가려지고 또 이게 잘 나왔어요. 네. 한 번 더. 뭐 팬분들이 원하시니까 아쉬울 수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야. 하나, 둘, 셋. 와. 난 전홍 씨 지금 개인 줄 알았어. 꽃게인 줄 알았어. 와. 4라운드 원팀 미션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 마이 갓. 4라운드 원팀 미션 1위 팀의 총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와, 높다. 야, 877점. 과연 이 점수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지 1위 후보 두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와, 두 팀? 1위 후보가 그럼 1, 2등인 거네. 여기만 불리면 일단 산 거잖아. 여기 우리 있어라. 여기 불리면 내 남은 목 다 쓴다 오늘. 1위 후보는 동업자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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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행이다. 찐으로 그랬어. 진짜 여기다. 너무 다행이다. 그치, 그치. 할 말 없지. 잘하셨어, 진짜. 4라운드 원팀 미션 1위 후보는 팀 동업자들, 그리고 팀 밀키업입니다. 그럼 빌드업 4라운드 원팀 미션 1위 공개해주세요. 못 보겠네. 어, 저도 못 보겠어요. 아유. 와,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잘했어. 팀 동업자들은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평가단 점수 모두 2위를 차지하며 최종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저희는 이번에 무대도 잘 후회 없이 마친 것 같고 좋은 점수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그거 하실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대인 씨 오늘 너무 잘하셨으니까 볶음 마저 만드셔가지고 언젠가는 꼭 한번 마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대인 씨까지 만약에 볶음이 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 없이. 네. 그죠? 네네. 이거 100%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더 빌드업된 두 팀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